감독이 이끄는 충주원맨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장 골키퍼를 시작으로 엄진태, 김한빈, 김상필, 황수남, 최승호, 김용태, 정우인, 김신, 박지민, 최유상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영준 감독이 이끄는 부산하이파크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구상민 골키퍼, 김종혁, 김재현, 최강희, 용재현, 고경민, 이규성, 김종민, 닐손 주니어, 포프, 최승희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습니다. 임정수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현대오뱅크 K리그 챌린지 충주 헌멜과 부산하이파크의 2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보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 충주,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 부산하이파크입니다. 했던 대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성의 코너킥 막사점 헤딩! 막아냈습니다. 잘로 막았습니다. 지금은 김한빈 선수가 걷어냈네요. 예. 자, 이규성이 코너킥을 날카롭게 연결했고, 자, 지금은 뭐 이영창 골키퍼는 손도 못 대는 이규성 다시 오른쪽 열었습니다. 자, 돌파를 시도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다시 자, 열렸어요. 슛! 자, 골대 맞습니다. 맞네요. 포프 선수의 저 공이 골대를 맞네요. 자, 이영창이 달려나왔고 이영창의 키를 넘기는 슈팅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포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좌측 용재현 오른발 크로스 그대로 헤딩까지 헤딩! 들어갔어요! 왼편에 있는 포프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크로스의 궤적 상당히 좋았고요. 고경민 선수가 떨궈준 헤딩. 자, 지금은 앞에 수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프 선수가 완벽한 헤더. 자, 지금은 용재현에게 내주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던 포프인데 확실히 부산이 오히려 공격을 전개합니다. 안쪽으로 연결. 자, 스페이스 좋고요. 최승인. 자, 왔어요. 최승인. 오른발 슛! 들어갔어! 최승인의 팀 두 번째 골. 스코어 2-0. 됐어요. 자, 여기서 이미 엄진태 선수의 지금 어깨싸움에서 이겼고 골키퍼 위치 파악하고 슈팅까지. 예. 오른쪽 다음에 최성이 발을 뻗어봤고요.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하이파크가 두 골을 넣으면서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부산하이파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안승인 감독 입장에서는 재빨리 만회 골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고경민이 왼쪽으로 연결. 다시 리턴 받습니다. 또 한 번 왼쪽. 짧은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자, 크로스가 실수가 연결이 되네요. 소유권 이어가고요. 오른발 슛! 떴습니다. 잘했어요. 절묘하게 내줬고 지체 없이 때렸습니다. 벽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이 오늘은 수비가 정말 좋네요. 네. 자, 지금 오히려 돌아섰다는 것이 업사이드 아니고요. 최승인 왼쪽으로 연결. 자, 열렸어. 슛! 이영창이 막아냈습니다. 지금 자, 네, 출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 얼굴에 맞았네요. 헤딩 경합. 포프 돌아서 오른쪽으로 연결. 자, 정말 좋은 패스네요.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0. 고경민 선수 여기서는 나이스 패스예요. 예. 고경민의 패스를 받았고 이정진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금 약 뭐 정규 시간 5분, 뭐 추가 시간까지 해서 약 4분 정도 주어질 것 같거든요. 아, 지금도 뚫렸어요. 자, 왼쪽입니다. 자, 박스 안쪽입니다. 완전 열렸고요. 오른발 슛. 키퍼 맞고 방어를 해줬습니다. 예. 오른발로 툭 갖다 맞췄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경기는 한 경기 못 뛰게 됩니다. 예. 포프가 자,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요. 포프가 다시 한번 경기에 세기를 해봤습니다. 스코어 4-0. 지난 여기서 돌파 이미 이뤄졌고요. 이영철 골키퍼가 각을 좁히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 센스 있는 칩샷. 골프 위치 파악하고 칩샷으로 상대 골. 경기 종료까지 약 4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좌측 빠른 돌파.
악서클 부근에서 올렸습니다. 자, 열렸어요. 자, 역구물입니다. 정석화가 또 한 번 도움을 기록할 뻔했는데 중요성은 세 번, 네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임정수 주심의 히스리 울리면서 양팀의 시즌 22라운드 경기 종료됐습니다.